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배드맨입니다. 오늘은 또 빅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배드맨 2014년형 핸들브 아세이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짜잔! 아우! 예. 안 그래도 퍼포닝 핸들, 순정 핸들을 보면서 개선점을 위해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겠는가 추구하다가 가장 최신형인 핸들브 아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영웅님과 또 다르게 또 유압 실린더를, 유압형 슬라이드를 제작을 오늘 해왔고, 그 다음에 핸들 기둥도 요놈은 우리 포포님한테 여기구나. 오븐에 장착해가 올라갈 핸들 기둥이고, 요거는 여기 딸거마 요거 하나 공짜로 세팅하려고 맹글었습니다. 일단은 2014년생인데 요걸로 하나 만들었고, 우리 영웅님하고 두 분 오리지널 풀크로무 핸들브 아세이가 세계 최초로 장착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다음에 또 세팅을 공짜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핀도 순정 핀은 플라스틱 핀, 이거 못 씁니다. 이거 노답이 몇 번 해보마 전투용으로 띠뿌마 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핀 이 노답이 딸 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보면은 MC핀도 있고, 요거는 아세탈크 하는 건데 요건 좀 더 강력한 기인데, 요것보다도 안 닦는다 표! 요거 메탈 스틸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핀을. 그리고 기존 로인지는 이게 공간이 U자형 공간이 깊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가 여기다가 육각 볼트, 렌치 볼트를 정밀하게 재단을 해갖고, 그래가 요다가 용접을 했는데, 이거 하나 보니 짱 나가 뭐 하겠다. 이래대가, 예. 용접할 때도 지나갔습니다. 너무 길면은 또 변형식이니까, 용접하다 보면. 그래서 이 U자형 홈을 아예 짧게 세팅을 해갖고, 이 U자형 홈 요 끝머리 부분이 벌어지거나 또는 안쪽으로 오므러지거나 그런 걸 방지했고, 이 스틸형 핀을 장착하게 된 이유도 이걸 망치로 때려 박아야 넣어야 되는데, 요게 꽉 낀기가 있으면은 이게 변형이 생길라 해도 안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홈이 짧아도 그나마 핸들이 어디가노 이렇게 꼽히갖고 90도 각도로 접히져야 되는데, 되나? 안 되마 제가 만들겠습니까? 돼야죠, 그죠?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요 U자형 브라켓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는 많은데 지금 지정신 아닙니다. 아이고, 바로, 요게 또 세계 최초로 장착되는, 고패드에 장착되는, 요런 플라스틱 핀은, 아마 플라스틱 아닙니다. 요런 핀은 눈 닦고 봐도 못 봤을 겁니다. 요런 핀 봤습니까? 반대로 돌리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2014년형 슈퍼 로인지에 장착되는 스프링 핀입니다. 요 스프링 핀을 꼽으면은 여기 열처리가 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핀 자체가 꽉 물어버립니다. 완전 아그맨크로 꽉 물어가지고 이게 꼼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견고하게 장착되겠죠. 이것도 망치로 때려박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작은 부속 하나가 바로 2%의 차이지만 명품을 좌우한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순정 로인지나 순정 로인지나 또는 고패드 맨표
정도인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바로 최신형 메탈 핀을 장착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열 처리가 강화된 여기 템파라라 하는데, 여기 또 웃기지는 게 템파라가 뭐고 관계네. 열 처리를 하면서 변형이 없도록 파손이나 깨어짐이 없도록 처리를 하는 게 템파라 처리라 하던데, 템파라 처리도 대가 있고 이 변형도 안 생기고 기가 막힌 핀이랍니다. 요 핀이 바로 요런 작은 것 하나가 명품을 좌우합니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고, 또 아시다시피 요압형 슬라이드는 요걸 딱 낀가 보면 기가 막히고 우대갔어 이걸. 에이? 여기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뽀듯하네. 아직 구리수를 안 발랐기 때문에 이걸 뽀듯합니다. 막 구리수 발라가 구리수나 오일 발라가 작동을 시키면 기가 막히게 잘될 겁니다. 안 그래도 막 우리 포포님이 핸들 때문에 크롬 바깥에 일 나가셔갖고 곤혹을 치렀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카페 활동도 최고로 많이 해주고, 왕초보님하고 우리 열목님 진의 GTR 크롬 많이 해주는데 내가 이런 고생은 내가 사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파삼파 쫓아다니고 기진맥진 해가 올라왔는데, 저녁에 된게 바람은 흐물나게 불고 막또뭐봄 쉬쉬엄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막 태풍 부는 것만 봐.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은 일단 모든 작업 좀 시키고 이파삼파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막 지금 요거는 왜 지금 요거는 아직 외경을 아직 안 깎았습니다. 외경을.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고패드맨 표 유압형 슬라이드도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작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 내리 어요 기존 장착하는 로인지보다 굵기가 틀립니다. 요게 그 나중에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부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포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막 기존 제작되는 거다 보시고 막 딸던 동 말던 동 우리 영웅님하고는 다음에 2014년형으로 특별히 풀 세팅을 다시 해드릴 것을 공짜로 약속을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설계했고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여기까지. 사람 잡겠다. 먹다가도 뒤지겠다. 예? 이 정도부터만 이거 세계 최초 아닙니까? 아이라 감사합니다. 내려보고 진짜로만. 우리 진혜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맞죠? 이런 거 유튜브 받는 사람. 예. 야야야야 작품 아닙니까? 요거 짤막하게 만들라고 생각을 우째했겠습니까? 예? 우리 스마트 폭포님 때문에 머리 진나도록 연구했습니다. 플라스틱 핀, 애드립 보고, 이거 메탈로 맹그러 보고, 이것도 막 스프링 핀 만들어 보는가 보세요. 돌아보겠다 진짜로. 예? 이 정도는 돼야지 고패드맨 안 가겠습니까? 작지만은 진짜 오늘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